예, 비볼 킬은 어떻게 저희 제작이 됐냐면 킬이 이제 울산 지역에서 있었는데 그때 너무 어렸어요. 이제 중학교고 한 12살? 13살? 뭐이 정도의 나이 때 저기 바닷가에서 이제 바닷가 비볼이었거든요. 바닷가에서 혼자 물구나무를 막 쓰고 있는 거예요. 이제 저희가 이제 공연을 갔어요. 그 바닷가에. 근데 물구나무를 막 쓰고 있어요. 근데 다른 사람들은, 그 팀의 다른 사람들은 막 공연을 하는데 유독 그 친구는 공연을 안 올라가는 거예요. 그리고 할줄 아는 게 물구나무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저는 뭔가 그 물구나무를 보고, 아, 이 친구가 정말 물구나무 하나만 봐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친구인데 왜 무대를 못 올라가지? 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그 후에 제가 거기에 찾아가서 이제 키를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. 너 혹시 우리 하이쿨에 와서 같이 할래?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킬은 하고 싶다고. 근데 하고 싶은데 비보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.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데리고 왔어요. 그리고 데리고 온 다음에 집이 멀어서 저희 집에서 재우고 항상 뭐 연습을 하고 알아서 학교 보내고 밥 먹이고 그런 식으로 키우다 보니까 킬도 상당히 잘 따라와줬구나. 느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서 나쁜 습관도 없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줘서 되게 빨리빨리 크게 됐고 그리고 끝까지 지금까지도 저의 제자로 남아진 것 같아요.